we teach the goodness of God's kingdom to our children. The goodness is the best news is to know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rough the word, we must know Jesus by understanding Jesus' status, what he did for us by understanding Jesus' contributions, and what we needed to learn from him by understanding Jesus' teachings. Today,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요한 1서 1장에서 5장입니다. 사도 요한은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의 방화범으로 기독교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초기 교회 지도자 200여 명이 순교하는 최대의 위기 가운데 가까스로 살아남아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복음 1세대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아 자신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잘 모시며 복음 2세대들을 초기 교회 지도자들로 세워 흔들리던 교회를 다시 든든히 세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노년의 사도 요한은 책임 있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예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았을 것입니다. 결국 요한은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까지도 값없이 내어주셨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하며 살 것을 강조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요한 1서 1장에서 5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358일 요한 1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 1서 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일서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오늘의 말씀 요한 1서 1장에서 5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있는 곳이며 등장인물은 요한,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 가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모세가 모세 우경을 기록했다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비롯해 요한 1, 2, 3, 4 그리고 요한 계시록 이렇게 다섯 권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보고 들은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더 깊게 하려는 목적으로 요한 1서를 썼습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요한은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고 어둠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말씀은 모든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자는 빛 가운데 사는 자로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과 사귐이 성립된다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은 우리의 삶을 진실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사귐의 능력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무효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죄가 없다라는 말과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말을 대조합니다.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속이는 자가 되어 우리 속에 진리가 없는 것이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부터는 교회의 책임 있는 어른이자 지도자로 복음 2세대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지 다시 한번 그 이유를 밝힙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계속해서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을 위한 권면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 계명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요한은 계명을 지키면 진리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가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즉 계명을 지키라의 핵심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 경계해야 할 것들을 지적합니다. 첫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세상의 것들,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에서 나간 자이며 그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다가 쫓겨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항상 성도들 안에 거해야 합니다.
복음이 성도들 안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비록 이단들이 있다 해도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에 성도들을 향해 자녀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부르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따뜻하게 가르쳐줍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사람인지 가르쳐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할 사람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로 가인의 행동을 예로 들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요한은 의를 행하는 자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모두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합니다. 즉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난 자이며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의 이 자상한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요한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그 계명이 사랑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선언하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는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사랑을 행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가난한 자들의 궁핍함을 채워주고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확실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음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는 당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본론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에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새 계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 사랑하라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대선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에 대해 답하는 책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우리를 자유로 이끄는 진리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십자가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자매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쉬워도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믿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쳐줍니다. 첫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세상을 이깁니다. 둘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증거는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복은 영생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다는 것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고 말하며 요한일서를 마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 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